한다고. D 마이너로. 자, 레디 고 시작. 잡고, 예?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하이로 갔죠. 하이로. 예? 넘친. 이렇게 하이로 가면 이렇게. 잘했어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지금 이제 하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발박자를 못 맞추다 보니까 박자 자체를 자꾸 그 저 뭐랄까라 이렇게. 네, 정박이 안 돼. 정박이. 노래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네. 네. 내 이거 그때 이게 치는 거하고 이거 속도가 집어. 그러면 만일 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자꾸 감으로 먼저 노래를 발박자 안 되더라도 내가 감으로 손박자라도 목이 메인 이별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안 될까? 그래도 돼. 네. 그런 식으로 먼저 감을 좀 익혀놓고 지금 노래는 알 거 아니에요, 이 노래를. 네. 그럼 노래부터 한번 해봅시다. 자, 노래부터 코드만 잡고 벨 치지 말고 노래만 그냥 둘, 셋, 넷 반박자 심표를 잘 봐야 되는데. 이거 말인가? 예. 아니, 은간다, 사랑이야. 아, 네. 앞에 방금 집어 들어가잖아. 네. 쿵, 사랑이. 사랑이. 하고 또 쿵 치고. 이런. 반박자 심어 들어가잖아. 영가요. 이마이너. 또 방금 치고 들어간다고. 한국 노래는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게 역수로 많거든. 그걸 잘 지켜줘야 돼, 박자를. 이봐, 한 번만. 자, 제가 한 번만 더 봐요. 정말 어려운데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. 여기 할 때 쿵이 반박자래, 한 번. 쿵이. 목, 이렇단 말이야. 한 번 치고. 목, 목. 이,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그렇지. 목이 매 이별 요것도 또 네. 네.
아이요. 이것도 또 있다. 근데 이거를 이게 맞추기라. 이거를 자꾸 의식을 하면 노래가 안 돼. 의식을 하면 더 안 돼. 그냥 그름을 그냥 타고. 쓰면 기타도 안 돼, 노래도 안 돼, 더러워져 버린다. 그렇게는 여기서 딱 쓰던 게 그냥 바로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기타를 즐기기 위한 일반 사람들은 박자가 안 되잖아요. 박자가 안 되면 사실 박자가 안 되도록 그냥 멜로디랑 치도록 놔두고 또 뭐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 안 되는 대로 그냥 해야 되지. 박자도 고쳐야 돼, 리듬도 고쳐야 돼, 음정도 고치면 음악 못 해. 솔직히 여기서 내가 처음에 할 때 C 코드로 이렇게 잡았네. 처음에 C코드로 뭐? 이렇게 잡았어, 이렇게.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왜? 그런데 어떤 사람이, 한 사람이 네 개 잡으라 그러지 자꾸. 이렇게 잡으래. 그런데 이거 하는 꼰지는 세상에 정서가 없어. 이거 꼰지는데 무슨 애로 모습. 인자부터 이게 안 잡히. 또 네 개 하니까. 이거를 잡아. 근데 이게 잡아야 이렇게 연습하라고. C를 줘. 세 개 잡고 네 개 잡고 5번 줄 치고 6번 줄 치고 이렇게 해서 요리하고 그렇지. 요리하고 네. 그 대신 줄을 잡고 쳐주라고. 손이 따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친구는 콩나물 대가리를 보다 못하는 선수가 그래도 이거 노래를 뜯고 앉아있다는 그러니까, 게 신기하다.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 4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콩나물 대가리 제대로 못 봤을 텐데 그때. 나 이게 뭘, 나 처음에 이 악보를 내가 처음 볼 때만 해도 예. 앞에 이 복잡한 게 왜 다 필요하고 아무것도 그만 이 개명이 이것만 이 힘들긴데 그 뭐 무슨 노래야 그런 내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을 몰랐고 생각했더니 그래도 영상 강의, 이론 강의는 많이 봤죠? 응. 수십 번 봤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 것도 어떻게 말로 못 알아들었지 처음에는 찾기도 없네요. 콩 짜르르 콩 짜르르 사는 그 리듬을 아 솔파 이렇게 나가는데 라 정규음이 라 솔파 미로 내놓는데 라 칠 때는 G 코드 아니 D 마이너 D 마이너 라고 치는데 라 시라 라 시라 그다음에 솔라 솔 솔 올라가야지 솔라 솔 응? 솔라 솔 그다음에 파 솔파 파 솔파 어디 내려와야지 그렇지 파 솔파 그 다음에 미, 파, 미 그리고 다 하라니까 그냥 전쟁에 다시 한번 더 아니 그
라시라 그렇지. 몇 마디 때리지 말고. 그 다음에 솔라솔 그대로 라솔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. 예. 라시라 됐어. 아니 손은 위로 올라가야지 뒤에 많이 넣으니까. 솔라솔 했나요? 손을 이렇게 해요. 아 이라를 치면 안 되지. 이라를 쳐야지. 같은 줄을 쳐줘야지. 항상 해머니 불리면 해머니 불리면 같은 줄을 쳐줘야지. 라시라 그다음 파솔파 파솔파 할까? 왜? 아니라 라시다 솔라솔 솔라솔 그 다음에 파 그래 파 솔파 그 다음 미파미 그렇지 그들은 고전대로 잡는다. 라, 솔, 파, 미인데 고위 한 음식만 쳐주면 되잖아. 이나 알 파지 파 다음에 파잖아. 응 미파미 그래 공부했다 이 마이너 그렇지. 아, 그래. 예 이렇게 고른 음악을 할 때는 항상 한 개의 고른 원리를 깨닫는데 라, 솔, 파 이대로 어서와요. 아이고 참 건강하게 지내니까 이래 또 얼굴 안 보네.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있어. 인사 좀 해요. 아, 예. 영상이 대놓고 안녕하세요.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주 이상철입니다. 오늘 천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제가 잡혀왔습니다. 또 하던 일 멈추고 오신 거 아니라 혹시? 어? 하던 거 멈추고 그거 앉아서 이제 기타 좀 치서. 예? 기타 좀. 기타 제가 뭐 잠깐만. 신고 오셨네. 선댄지. 야? 저 뭐 저 왜 긴 머리는 잘랐는지 참 오래됐지 벌써. 예.